중국의 급성장세와 함께 올해 세계 해운업계의 시선이 대한민국 국적선사로 향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4월 중국 칭다오 항의 모습을 드러낸 24,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알 헤시라스호. 대한민국 해운사가 보유한 최대 규모이자 현존하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의 등장이다. 1TEU는 컨테이너 한 개 크기에 해당하는데 항만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동량의 기준 단위다. 즉, 24,000 TEU급 선박이란 컨테이너 24,000 개를 실을 수 있는 규모다. 컨테이너를 한 줄로 세우면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직선 거리와 맞먹는다. 500ml 생수병을 싣고 간다면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 인구가 한 병씩 먹고도 남는 양이다. 국내 조선소에 발주된 24,000 TEU급 선박은 모두 12척. 알 헤시라스호는 그 첫 번째 선박이다. 1년 2개월에 걸쳐 완성된 24,000 TEU급 선박. 길이 약 400m, 폭 61m에 갑판 넓이만 축구장 4배 크기에 달한다. 선박을 수직으로 세우면 파리 에펠탑이나 63빌딩보다 높다. 24,000 TEU급 선박의 등장은 세계 해운업계에 신선한 긴장을 던져주었다. 칭다오를 시작으로 부산항에서의 선적을 이어갔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불황에 과연 화물을 얼마나 실을 수 있을지, 각국 항구에 무사히 접안할 수 있을지 모든 것에 관심이 쏠렸다. 얀티엔에서 24,000 TEU급 선박의 통상 선적량인 19,000 TEU가 넘는 화물을 적재하면서 세계 최대 선적 기록을 경신했다. 세계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만선을 달성한 것이다. 그리고 마의 구간, 수에즈 운하. 수에즈 운하는 선박 길이가 400m가 넘으면 통행을 허가하지 않는다. 알 헤시라스호의 실측 길이 399.9m, 단 10cm 차이의 성공이었다. 이로써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선박 기록도 경신했다. 함부르크 항만 측은 환영 세리머니를 펼치며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박의 성공적인 입항을 축하했다. An einem ähnlich schönen Sonnentag im Juni hatten wir hier den Erstanlauf der Hyundai Algeciras, das uns natürlich mit großem Stolz erfüllt hat, weil es das größte Containerschiff der Welt ist. Sie lag genau hier, wo wir jetzt stehen, und sie haben dann auf eine 400 Meter lange Stahlwand geblickt. Das war schon ein sehr erhabener Augenblick. Wir haben auf diesem Schiff über 9000 Container geladen und gelöscht. 24,000 TEU급 초대형 선박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잃어버린 유럽 항로를 되찾고자 하는 한국 해운의 희망이기도 하다. Das größte Containerschiff der Welt, den Hamburger Hafen anlaufen, der Hamburger Hafen immer eine wichtige Rolle spielen wird im Netzwerk der HMM. Wir werden demnächst noch mehr dieser großen Schiffe hier von der Reederei haben und sie sind immer herzlich willkommen in Hamburg.
마지막 기항지 런던. 유럽에서 극동아시아로 수출하는 마지막 화물을 싣고 귀향길에 올랐다. 총 항해 거리 4만 3천 킬로미터. 84일간의 항해를 무사히 마치고 지난 7월 부산항에 도착했다. 오늘 부산신항을 입항함에 따라 성공적으로 첫 항차를 마쳐서 함께한 승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제가 대한민국 해운 재건이란 막중한 임무를 가진 선박의 첫 선장으로서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스럽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이 선박을 시작으로 잃어버렸던 유럽 항로와 해운 강국의 지위를 되찾을 것입니다. 지난 9월 12번째 24,000 TEU급 선박 상트페테르부르크호가 마지막으로 유럽 항로에 투입됐다.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호까지 컨테이너를 모두 채우면서 12척 모두 만선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실제로 24,000 TEU 선박을 12척을 저희가 발주하고 건조하기로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부담은 많이 됐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 그리고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환경 규제에 적합한 친환경 선박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뮬레이션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확신이 들더라고요. 대형선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리고 한진해운 사태 이후 처음으로 세계 3대 해운 동맹 중 하나인 The Alliance가 한국 해운사를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유럽 항로 복구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비슷한 선박 그리고 비슷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만 그 얼라이언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선박 정도 되면 우리랑 같이 서비스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사가 선박적인 역량이나 운영적인 역량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 그동안 대형 선박을 갖는다는 것은 국내 해운사들에겐 그저 꿈 같은 일이었다. 과거 국내 해운사가 8000 TEU급 선박을 주력으로 투입할 때 세계 1위 머스크는 그 두 배가 넘는 18,000 TEU급 이상의 선박을 투입해왔다. 글로벌 선사들은 초대형 선박을 이용해 해운 시장을 독점하기 시작했다. 심화되는 경쟁에 인수합병이 이어졌고 특히 지난 10년간 메이저 선사 10개가 사라졌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선사들은 전략적으로 자국 선사 간의 통합을 통해 몸집을 불렸다. 그게 2000년대 초에는 1, 2위 선사의 지배력이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지배력이 40%까지 올랐고 지금 현재 17년, 18년 상황은 60%까지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면서 선박의 크기를 키우고 그다음에 그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키워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비용을 떨어뜨리고 그 비용 경쟁력이 안 된 업체를 이제 밀어내기 위한 작업이 큰 흐름이 20년간 계속되었다는 거죠. 해운업을 포기할 게 아니라면 경쟁력 확보가 절실했다. 한진해운 사태 1년 뒤인 2018년, 정부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안정적인 화물 확보를 위해 국적 선사와 화주 간의 연계를 돕고 선박 확충과 경영 안정 지원 등 해운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선박 확충을 위해 총 49개 선사에
4조 2천여억 원이 지원됐다. 2만 4천 TEU급 대형 선박에 잇따른 발주는 이러한 지원의 결과였다. 한국 해운의 경쟁력 향상이란 단지 해운사의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선박과 항만, 그리고 금융과 같은 후방산업과의 상생과 조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민간 기업들이 영위하는 비즈니스입니다만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키우고 보호하고 육성해야 되는 그런 산업입니다. 해운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60여 개의 원양선사들이 1200척 정도의 선박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해상물동량 10억 톤, 무역규모 1조 달러, 조선 세계 1위, 해운산업 세계 7위에도 불구하고 해운산업, 조선산업 모두 위기를 초래한 만큼 이제부터는 산업 간 상상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2000년대가 선박의 속도 경쟁, 2010년대가 대형화 경쟁이었다면 2020년 세계 해운업계는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했다.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는 전 세계 해운사가 반드시 동참해야 하는 온실가스 저감에 관한 규정, 까다로운 몇 차례 방역 절차를 거친 후 그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2만 4천 TEU급 선박의 내부가 공개됐다. 네, 이게 저희의 심장인 메인 엔진입니다. 네. LNG로, LNG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컨버전을 위한 엔진입니다. 평소엔 벙커 CU를 연료로 운항하다가 필요에 따라 LNG 연료로도 움직일 수 있는 최첨단 하이브리드 엔진이다. 그리고 이 선박에 설치된 핵심 장치, 스크러버, 즉 탈황 장치다. 이쪽이 지금 저 메인 엔진 배기 가스가 올라오는 연돌입니다. 예, 주. 그다음 이쪽이 이제 지금 저 보일러하고 발전기 쪽에서 올라오는 배기 가스를 요 연돌 통해서 탈황 장치로 올라갑니다. 벙커 CU 같은 중유는 연소되면서 환경에 유해한 황산화물을 다량 방출한다. 탈황 장치는 배출가스 중 황함유량을 3.5%에서 0.5% 이하로 여과시켜주는 장치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국제운항이 안 됩니다. 탈황 장치를 무조건 달아야 되고, 탈황 장치 안 쓰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LNG라든지 다른 연료를 고가의 저용률을 쓴다든지 그 경우에는 쓸 수 있는데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헤비 퓨얼 오일을 쓰게 되면 이 탈황 장치는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 공해상을 운행하는 모든 선박은 연료 유의 황함유량을 0.5% 이하로 낮춰야 한다. 해운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우선 친환경 LNG 연료를 사용할 경우 선박을 개조하거나 새로 건조해야 한다. 기존 선박을 계속 활용하려면 고가의 저유황유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연료를 사용하되 첨단 탈황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모두 엄청난 비용이 든다. 다행히 2만 4천 TEU급 선박 모두 설계 당시부터 규제를 염두에 둔 덕분에 환경 규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선박이 많이 있는 나라 같은 경우면 앞으로 해운을 못하게 되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고 그런 선박들이 친환경 선박들이 대부분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제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즉 이 IMO의 친환경 규제가 이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전통적인 해운국과 또 신흥 해운국 간의 격차를 더
확대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세계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 불확실성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물류는 흘러야 하고 교류는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연결의 중심에 해운이 있고 오래된 미래 산업의 가치는 그래서 여전히 유효하다. 바다를 지배하기 위한 글로벌 해운사들의 경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고 신대항해 시대를 꿈꾸는 한국 해운업의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